자, 커드 스트라이크 3화 리뷰 들어갑니다. 원피스의 롤로노와 조로만큼 길치인 사나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드럼이죠. 이제 헤즈브로즈의 베이이기 때문에 게틀링 드래곤이 아니라 갬빗 드래곤으로 이름과 베이 형태가 대체돼서 나왔어요. 벨의 자택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그림자로 장난을 치는데, 처음에는 벨일 줄 알았는데 이제 쿼드라, 그러니까 프리포사이스가 장난을 치는 거였어요. 드럼을 함정에 빠뜨리고 스타디움이 있는 마개극장의 지하층으로 유인을 하는 프리, 와이어를 매달고 평소 벨이 치던 장난을 본인이 치고 있는데요. 왜 남의 집 시설을 마음대로 쓰냐고 따지는 란조. 신형 쿼드 스트라이크 스타디움을 보고 감탄하는 드럼에게 마개의 문에 도전하러 왔으면 자신과 붙어보자며 승부를 제안하지만 무시당합니다. 오랜만에 마개의 문에 도전하러 온 도전자를 자신이 상대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란조를 와이어에 매달아버리는 벨, 한눈에 벨을 알아버리고 배틀을 요청하는 드럼, 그리고 드럼의 정체를 알아채는 한나. 벨은 몰라도 란조까지 드럼을 못 알아볼 줄은 몰랐어요. 한편 란조도 벨도 서로 드럼과 자신이 붙겠다고 다투고 있는데, 드럼은 벨과 붙고 싶은 것 같아요. 벨 역시 신형 디바인 벨리아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역시나 새로운 베이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드럼. 평소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감정이 고양되는데요. 이 표정은 벨조차 부담스러워하는군요. 서로 먼저 배틀해보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사이에 프리가 쿼드라로 변신하고 스타디움 앞에 등장합니다. 변신소녀는 못 알아보는 게 국룰이지. 갑작스런 쿼드라의 등장에 놀란 벨, 드럼, 란조. 결국 한나의 제안으로 모두 다같이 배틀을 하기로 했는데요. 역시나 마개극장답게 방송 중계도 치러집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넷이서 같이 배틀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전력으로 사이클론 토네이도로 중앙을 차지하는 란조의 사이클론 라그나로크. 중앙을 차지하고 버티지만 이내 벨과 드럼에게 몰매를 맞고 중앙에서 쫓겨납니다. 드래곤의 일격에 스타디움 외곽까지 날아가 버리는 라그나로크. 뒤이어 벨리알과 드래곤의 정면 승부가 중앙전에서 펼쳐지는데요. 서로 합을 주고받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드럼과 벨. 이에 질세라 판도라도 뒤쪽에서 가속을 받으며 이 둘의 배틀 대열에 합류합니다. 쿼드라와 벨, 드럼이 중앙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를 하는 와중에 판도라의 엘레멘탈 수치가 또 최고치까지 올라서 큰 거 한 방 준비합니다. 1회 이후로 잘 먹히진 않았지만 다이브 기술로 드래곤을 내리찍지만 스타디움 외곽까지 튕겨나가 오버당하지는 않고 겨우 버텨내는 드래곤. 뒤이어 판도라와 벨리알의 중앙을 차지하기 위한 난타전이 펼쳐지는데요. 벨과 대치하면서 감정이 격양된 쿼드라에게 여태까지보다 더 높은 수치의 엘리멘탈 게이지가 측정이 되는데요. 이때 드럼은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드래곤 형태가 뭔가 좀 더 알록달록해진 것 같아요. 자, 대치하고 있는 둘을 향해 달려드는 드래곤. 일격에 둘을 동시에 공격하는데 그 상태로 드래곤은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고 벨리알과 판도라는 동시 버스트 되고 맙니다. 경악하는 둘. 간만에 폼이라도 잡고 싶었는지 공중에서 낙하하고 있는 드래곤을 손으로 낚아채는 드럼.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두들 식겁하며 놀라게 됩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시합이 안 끝났거든. 아직 경기장에 라그나로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공중에 있던 베일을 손으로 낚아채면 오버피니시 처리당하는 거죠. 이걸 보고 있던 모두들 어이없어하고, 예, 쿼드라도 그렇고 벨도 그렇고 이게 레전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어요. 드럼 역시
란조 역시 달갑지 않은 승리라 한 소리 합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가보려고 하는 찰나 베레 할아버지가 밥이나 먹고 시작하자 라고 이제 타이르는 통해 코드라 역시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변장을 풀고 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뛰쳐나가지만 모두들 코드라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코드라를 잡으러 떠납니다. 추격전 끝에 포위해놓고 코드라를 거의 잡을 뻔하긴 했지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벨과 드럼, 란조를 따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장을 바꿔서 프리로 돌아온 코드라. 이걸 왜 못 알아보는 거야 도대체? 결국 벨의 자택으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며 드럼 역시 벨의 자택에 거주하며 잠시 눌러앉기로 허락을 받습니다. 한편 오빠인 팍스와 통신 중인 커드라. 팍스는 저번보다도 더 높아진 엘리멘탈 수치를 보고 확실하게 벨리알이 판도라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좀 더 이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드라는 베이베틀 외에도 이곳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번화는 마무리가 됩니다.